10개의 공으로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냈었던 정혜영. 한 가운데 투구했습니다. 아, 지금 투볼 상황에서의 빠른 공, 그리고 파울,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또 빠른 볼 한가운데 또 파울. 근데 이 두 개의 파울이 다 타이밍이 많이 늦어요. 힘과 힘의 대결. 카운트는 2 앤 2. 주자는 1루와 1루. 정혜영과 박병호. 터치입니다. 압도하라 타이거즈. 권좌를 지키기 위한 왕좌의 게임. 정규 시즌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며 거둔 오늘의 두 번째 승리. 시리즈 초반부터 압도하고 있는 산중왕입니다. 자, 오늘 경기 양현종 선수가 경기 초반 포심 패스트볼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경기를 좀 잘 시작을 했고요. 결국에는 1회부터 타선이 터져주면서 결국에는 빅이닝 5득점을 만들어냈어요. 결국에는 황동재 선수에 대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잘 준비를 하면서 초반부터 오늘 경기를 좀 주도했다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. 자, 삼성 라이온즈 또한 사실 많은 안타를 쳤고 많은 어떤 출루를 이어갔지만 결국에 득점과는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, 자, 오늘 하루에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1차전, 2차전 두 경기를 가져가는, 네,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. 2박 3일 동안 펼쳐졌던 1차전, 그리고 하루에 두 경기가 펼쳐진 사상 초유의 한국 시리즈. 2승을 거둔 팀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.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도 분명 두 자릿수 안타와 또 경기 막바지에 안타를 때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부분은 홈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특효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박용택 해설위원, 캐스터 김진웅이었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